앞으로 학교도 사라질 거다는 판에 인터넷이 지금 얼마나 그 유튜브나 인터넷이 얼마나 많은 걸 지금 바꾸고 있습니까? 앞으로 학교도 완전히 질적으로 변할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종교 단체들도요, 절이라고 부르는 승가라는 것도 원래 깨달은 자들 모임이에요. 어떤 특정 지역이나 이런 건물이 아니라고요. 그냥 숲속에요. 원래 승가에 들어가려면 수다원과 이상이어야 돼요. 열반 체험자 이상부터 승가입니다. 원래 초기경에. 그러니까 도인들이 앉아서 이러고 있으면 거기가 승가인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교류하고 있으면 거기가 교회인 거예요. 원형으로 오히려 돌아가자는 거죠. 원형으로 돌아가라. 한 2000년간 이상한 짓을 많이 해왔어요. 그거 버리고 원형으로 돌아가라. 교회 건물 버리시라는 게 아니라 그 원형으로 돌아가서 활용하시라. 건물로 활용하시더라도. 그럼 아주 맛이 달라질 건데. 지금 급한 게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 나부터 빨리 구원을 얻어야 되고, 내가 증언자가 돼야지. 여러분, 나도 구원 못 받았는데 남뭐 물고 늘어진다고 안 됩니다. 내가 증언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내가 성령과 함께 살아보니 이렇더라라는 얘기를 예수님처럼 해주시면 돼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데 성령 뜻대로 살고 있다. 그랬더니 요즘 이렇게 살고 있다. 너도 내 삶을 보면 알거 아니냐. 요말 정도 해주셔야죠. 예수님 같지는 못하더라도 비슷하긴 해야죠. 요게 원형입니다. 이런 자들이 많아지는 곳에 인자가 임할 거고, 인자가 임해서 그 무리들과 함께 아마겟돈을 승리로 이끌 거다. 요런 스토리로 아시면,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지금 예수님 여기 오셨다고 해서 재림 예수만 한 100명 된대요, 지금 대한민국에. 재림 예수 오디션 같은 거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저 같은. 재림 예수 선발전. 그래서 탈락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보내고, 뭐 이렇게 퀴즈 내서 보내고, 해보라고 해서 보내고. 성령 뜻대로 사는지 보고 보내고, 구별하고 해야 될 정도의 지금 대한민국만 해도 재림 예수의 각축장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후보생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진짜 여기가 그런 위대한 영적 강국이 되면 좋겠다는 거는 저도 소원입니다. 한류처럼 전 세계에게 이것이 성령이고 이것이 양심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아주 그렇게 우리나라 들어와서 융성했던 것도 저는 그런 인연도 있어서라고 보고 싶기도 해요. 모든 종교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다 성했습니다. 왜? 우린 종교의 그 본질을 알고 있거든요, 우리 민족은. 다양한 종교를 통해 뭘 추구해 왔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됨, 이웃과 사랑함, 이웃들을 사랑함, 경천애인이 우리가 모든 종교를 통해 추구했던 가치예요. 하나님 공경과 인류를 사랑함. 이거 홍익인간 나라니까 우리가. 하나님 유지를 받들어 홍익인간 하자는 나라잖아요. 애초에 단군 신화 때부터. 뭐 되게 인연이 깊은 곳 아닙니까, 여기서? 이 도가 펼쳐지기에. 그래서 우리 민족이 좀 요한계시록 읽고 각성해서 메시지를 분명히 보고 막 재난에 뭐 이런 데 겁먹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따르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 뜻이 뭔지 알고 따르는 존재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탄을 물리친다는 게 별게 아니라 인류로 하여금 죄못 짓게 만들면 사탄은 인류로부터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탄은 원래 실체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만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죄 짓는 자가 많이 나올 때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죄 짓는 자가 없으면요, 사탄은 없는 거예요. 그냥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유혹을 당했을 때 무참히 그 유혹에 지고 나면 사탄한테 내가 당했구나 그러지만 여러분이 그 유혹을요 성령의 뜻대로 이겨내버리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셨구나가 돼요. 뭐 사탄은 없는 거예요. 등장시킬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셨고 나를 성숙으로 이끄셨구나. 이걸로 끝나요, 스토리가. 사탄이 빠져버려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기 나름입니다.